반갑습니다. 1333번. 자,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 가점 0,1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죠.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꾸미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때 공식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무지하게 많지? 무지하게 많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 또는 지금의 약도라는 거 가장 작은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이 원이죠?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특정한 문자 k를 사용하죠 우리 친구들. k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 이게 바로 두 교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이 원이 어디를 지난다? 0,1을 지난다. 특정한 원의 방정식을 꾸밀 수 있죠. x에다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해야 되겠네. k값이 구해지겠죠. k값만 구하면 원의 방정식을 꾸밀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x에다 0 넣고 0, y가 1 넣고, 빼기 0, 꼼꼼하겠다, 플러스 k, 0, 1, 빼기 0, 마이너스 6, 플러스 8은 0. 그럼 여기는 1이 되지, 우리 친구들. 그렇지? 여기는, 9가 되고, 6을 빼니까 3이네. 3k는 0이니까. 어머나, k는 얼마가 되니,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두 교점과 점 0,1을 지나는 특정한 원,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꾸몄네. 좀 이쁘게 고칠까 우리 친구들? 이걸 정리하자 이쁘게. 이쁘게 고칩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분배법칙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y제곱 플러스 3분의 4x 여기는 약분되죠 친구들. 플러스 2y 마이너스 3분의 8은 0. 동요한 끼리 그렇죠 우리 친구들. 3분의 2x 제곱 헷갈리니까 지우자. 3분의 2y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친구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그렇지. 3분의 6 3분의 4니까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3분의 8은 0. 그럼 우리 원의 방정식은 x 2차의 계수가 1, y 2차의 계수가 1인 게 상큼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양변의 우리 친구들 2분의 3을 곱하자. 2분의 3을 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2분의 3을 곱하니까 3y. 그렇지? 2분의 3을 곱하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러면 표준형을 거치자, 우리 친구들. 이놈의 절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놈의 절반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상수항 이항하고 여기는 4분의 1이 생기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는 4분의 몇이 생기니 4분의 9가 생기죠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4분의 16에다가 17 26 4분의 13이 되겠네. 이놈이 반 지름의 제곱이지. 그렇죠 우리 친구. 4분의 13 맞죠 우리 친구들? 반 지름의 제곱 2분의 13이 약분해서 죄송합니다. 2분의 13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였으니까 파이알의 제곱이니까 R제곱이 2분의 13이자 그 답은 2분의 13 파이가 되겠네. 됐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개를 k로 나왔던 거지. 그렇지. 그럼 k값만 구하면 돼. 그럼 점의 좌표 하나 더 있으면 되죠. 그래서 x좌표에다가 0, y좌표에다 2를 집어넣으면 k값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0,1을 지나 두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꾸밀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예.